네, RC카의 다양한 세계 저희들도 체험해봤는데요. 조종을 하면 할수록 짜릿한 쾌감도 느껴지고요. 저랑 김태웅 아나운서랑 뭐 당장에 하나 사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RC카 세계에서는 제가 캠블락이었고 레이서 석동빈이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었고 촬영 내내 제 표정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신나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조립하고 즐기는 방법. 이 RC카에 대해서 오늘 좀 그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RC카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 무선 조종 자동차협회 신준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RC카를 설명하기 전에 RC카 뭔지 아세요? RC카. 우리는 공부하고 왔어요, RC카. 이제 일단 이게 리모컨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움직이니까 리모트 컨트롤로 이제 차가 다 움직인다. 그래서 RC카. 그럴 것 같죠? RC카 그게 아니에요. RC카가 뭔가요? 라디오 컨트롤 아시죠? 주파수가 뭐 어디 뭐 M방송 K방송. 근데 제대로 즐기려면은 이 RC카 한 대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타이어 하나로도 몇만 원 막 이렇다고 하던데. 저렴하게 시작을 하신다라면은 뭐 한 10만 원대 초반부터 예, 좀 비싸게 좀 전문적으로 레이스나 이런 뭐 대회를 많이 치르고 싶으시다라면은 한 400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경기를 한번 치르는데 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그러니까 일단 차는 마련했어요. 보통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내지는 이제 1박 2일로 치러집니다. 근데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대회에 사용하는 타이어 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4대에서 6대 정도 사용이 되고요. 온로드는 하루에 한 6대 정도 소모가 됩니다. 타이어가 한 벌이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6대 정도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만큼의 금액이 좀 들겠죠. 이게 진짜 재밌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체험할 때 들었는데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심리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게 중독성이 마약보다 상당히 위래요.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호황마마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이 RC카가 크기는 좀 작지만 엔진 음소리라든지 또 속도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레이싱 경기도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있나요? 네, 현재 국내에 한 40여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이제 각 클래스별로 그 2년에 한 번씩, 네, 올림픽이 4년에 열리듯이 레이스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